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장 이윤희입니다.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뭐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그 청년예술가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 여영수 회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르쿠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술가 분들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좀 염두에 두시고, 네,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술인 복지법 규정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행위가 어떤 거냐면 이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예술인에게 어떤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방해하거나 뭐 지시 간섭하는 행위, 그리고 어떤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취소 등 지원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이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노력입니다. 그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모든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를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술가 분들께서 이미 지원 신청하실 때 사실 제출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서명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교부 신청서 때좀 저희가 보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폭력 관련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그리고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이런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혹시나 이제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인데 이쪽으로 전화나 온라인 그리고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심리 상담이나 의료 지원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그 네, 전화나 온라인 그리고 방문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시면서 좀 필수적으로 어떤 알고 계셨으면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은 이제 보조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그 사업 담당자들께서 이메일로 내용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보조금을 어떤 관리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그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는 사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교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사업 예산은 이제 저희 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 관련해서는 이제 그 사실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은 워낙에는 자부담이 필수인 사업인데 아르쿠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은 지금 자부담이 그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조사업자인 예술가 분들께서 희망할 경우 자체 자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담당자랑 사업 담당자랑 같이 좀 상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한 뭐 이익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해당 분야 담당자랑 우선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보고서 관련입니다. 사업을 다 하시고 나면 그 사업의 내용에 관해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인데 이 역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양식이 있고요. 이 실적 보고서 양식도 역시 사업 담당자들이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은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그 집행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을 이제 정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제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 나라 돈 고객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검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하면 그 정산할 때 예술위원회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제 회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으로 이 회계 검사 비용과 관련된 것은 편성 가능합니다. 일단 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술이 다 사업 담당자들이 이메일로 연락을 제가 다 드렸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 도움 시스템 예치형 매뉴얼 송부드렸고, 그리고 보조사업자 그즉그 선정자 예술가 분들께서 이 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회원 가입도 일차적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그 교부 절차를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사업 등록을 예술가 분들께서 하시고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 승인하고 그다음에 그 교부 신청을 그 신청서를 통해서 또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교부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또 교부 신청서를 예술가 분들께서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금이 보조가 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 등록부터 교부까지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제 그 사업 기간 이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그 예. 교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업별로 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또 확인하실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그 표준계약서가 또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예,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공연 쪽도 그렇고 시각 쪽도 그렇고 일단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잘 활용하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 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집행 증빙이나 이제 지정 회계법인의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사업 담당자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실적하고 정산 보고를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식에 따라서 실적 보고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산이 다 완료가 돼야지 정산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사업을 좀 예, 결과를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 잔액, 이자 반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기한은 이 나라 도움 시스템 상에서 그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두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이 12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 했다면 내년도 2월 달까지 해서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실적 보고서 작성하시고, 네, 당연히 정산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감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활동 그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결과물, 뭐 도록 같은 결과물이 있으면 역시 각 2부 정도 해서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행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보 공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국고 보조금 1,000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정보 공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그러니까 올해 지원 사업을 받으셨으니까 4개월 이내, 그러니까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서 이 나라와 도움 시스템에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제 다음 시간에 그 여영수 회계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일단 그 세목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필수 지출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례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표준 계약서나 아니면 표준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비 청구 및 영수증 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필수 지출 증빙 서류로 네,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정산 관련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비, 재료비, 제작비, 설치비 사실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네, 그 관련된 비용은 어쨌든 이 예산으로 사용은 가능하신데 이 필수 지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비 같은 경우에도 예, 기본 증빙하는 게 있고 교통비, 숙박비 관련해서 또 필수 지출 증빙 서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별이나 또는 유형별로 약간 증빙 자료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 과정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예치형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은 지금 예치형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통장, 통장이 영원인 상태인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이나 또는 신규로 발급받는 통장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다만 이제 과거 연도에 보조금 사업 통장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정산이 완료돼야지 해당 그 통장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보조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그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제 이 나라 도움 시스템에 쉽게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국고 보조금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필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집행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조금 카드나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이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네,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거 역시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하면서 그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회계검사 수수료는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 집행이 가능하긴 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자부담이 없으니까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검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21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지정 회계법인 연락처가 이제 안진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 다원 문학 이렇게 분야가 이 안진회계법인의 이제 여영수 회계사님과 이은지 담당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 쪽 연극 뮤지컬 무용음악 전통예술은 한미회계법인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연락처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지원 단체께서는 그러니까 선정을 받은 예술가들께서는 사업 종료 후에 5년간 관련해서 정산 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습니까? 5년 동안 정산 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그 원본 서류를 잘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후원 명칭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술위원회 지금 이 보조 사업
관련해서는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로고를 명시를 해야 되고요. 이 로고 명시는 이제 예술위원회 그 홈페이지 누리집에 아르코 소개, CI 소개, 뭐 CI 내리밖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다양하게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CI를 내려받아서 홍보물과 인쇄물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현수막이나 홍보물에는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문구를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적이나 음반 등 인쇄물의 경우에는 뭐이책 음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가로 열고 닫고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을 지원받아 발간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르별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은 강신혜 과장, 그리고 시각예술 강지훈 차장, 다운예술 김윤희 과장, 연극뮤지컬 정미연 대리, 무용음악 전통예술은 황다솜 주임이 담당을 합니다. 이미 그 예술가 그 선정되신 예술가 분들께서는 이 담당자의 연락을 다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조금 2차 이 지원 사업이 문학에는 한달 전쯤에 저희가 그 결과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원 신청 건수가 거의 5배 이상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심의하는 데좀 시간이 물리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6월 달에 네,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예술가 분들께서 좀 이런 질의를 많이 해오셨어요. 사업을 반드시 올해 안에 종료해야 되는가, 내년으로 연장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해오셨는데, 일단 가급적이면 비용을 집행하고 지출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 연도에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발표 기간 등 이제 일부 그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발표 이전에 일부 사업이 진행돼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 등록 후에 교부 신청을 받고 보조금 수령하신 후에 이제 보조금 카드나 이 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결제 이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정 금액이 신청 금액보다 너무 적게 결정이 됐다. 그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신청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교부 신청할 때 사업 규모를 축소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의도 있는데 이제 그 사업 규모가 심의 당시 때랑 현저히 축소될 경우 또이 부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랑 이 부분도 반드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부를 받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또 사업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역시 그 사업 담당자랑 먼저 협의해 주시고, 그럼 저희 쪽에서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 다음에는 그 여영수 회계사님께서 집행과 정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